망종절기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더웠는데요. 현충일인 내일도 불볕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는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야외 활동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방 일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강한 자외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 곳곳에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 지방과 강원도 영서 북부 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쪽 해상에서 점차 남동 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나타나면서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0도, 전주 18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로 오늘보다 덥겠고요. 전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도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